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된다. 참 맞는 말이죠.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누가 했는가?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한 말입니다. 언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공세가 거셌던 지난해. 지금은 이 말을 하면 누가 연상될까요? 검찰이 만약 할 일을 제대로 한다면 또는 그러지 못해서 특검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김건희 여사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두려워할 것이고 집권 여당의 정치는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를 지키는 도구가 된것 아닙니까? 부메랑 돌아온 화살 한동훈의 말이 그대로 돌아와 한동훈 국민의힘 김건희에게 꽂히고 있죠. 맞습니다. 정치가 김건희를 지키거나 김건희 여사의 배우자 윤석열을 지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치는 주권자, 국민을 지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정치 본색 시작합니다. 네, 연말인데 전국이 여전히 어수선합니다. 예,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났고,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칭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원로들의 동의를 구했는데, 원로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순신 장군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다고 합니다. 원로들이 누군지 모르겠네요. 예,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가 그랬대요? 원로 누가 그랬지? 어떤 어르신이 그랬을까요? 여기 뭐 유홍수 전 의원님, 모효상 의원님, 뭐 유준상 의원님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한 여덟 아홉 분 정도 나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인지는 지칭을 안 했죠. 근데 이게 윤재호 그 당대표 권한대행이 전원 형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전원으로.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런 뭐 말씀을 그 하셨나. 중에 한 분이 얘기하셨나 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중에 또다 한동훈 그렇겠어요. 장관이 혹시 원균이라도 되면 나는 그런 말한적 없다. 뭐 이렇게 또 나온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내년 총선을 승리하려고 하는 집단이 하는 일인가 그런 의구심이 저는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지금 쭉 말씀하신 분들이 뭐 한두 분 정도는 뭐 알긴 알겠는데 예, 난 이름도 잘 원로라고 대표성을 갖기에는 조금 좀 그렇죠. 네, 그냥 전직 의원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직 국회의원 분들 중에서 좀 연세가 많이 네네, 드신 분들 상임고문단 회의예요. 상임고문단 상임고문단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이분들이 뭐 총리랄지 뭐 국회의장이랄지 아니, 이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급들은 아니에요. 네, 꼭 그런 건 아니, 그러니까 상임고문 왜냐 워낙 많으니까. 네. 물론 우리가 자리를 가지고 그분들의 뭐 인품이나 나이를 가지고 그분들의 인품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그래도 경력이 오래되시고 그랬으면 뭐랄까요 객관적인 어떤 분석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아니 그죠? 저는요 솔직히 이순신은 이준석이 이순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냐면 일단 성씨가 갔다. 거기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성씨가 갔다. 너무 또 주관적인 얘기를 아니 왜냐면 대선 이긴 당대표 지방선거 이긴 당대표잖아요. 그러다가 쫓겨났단 말이에요. 12척 가지고 윤석열 데리고 쫓겨났잖아요. 그렇게 이순신이지. 그렇게 따지면 아. 내가 내 말에서 그렇지만 보수가 다 몰락했을 때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아 우리 이현주 의원님이 아주 보수 여전사. 제가 진짜 그때 정말 제가 없었으면 아마 그냥 계속 몰락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요즘에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 뭘 또 후회해요? 아 저 놀라는 게 일본이 쳐들어왔어요. 갑자기 이순신 얘기를 왜 해요? 가장 일본하고 친한 정부가 어? 갑자기 한동훈에 대해서 야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서 야 이 당은 진짜 안 되겠구나. 강찬으로. 야 진짜 민심을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야 진짜 저 같은 부끄러워서 이순신 장군이라는 이름을
원내대표가 입에 담을 수가 없을 거라도 생각하는데. 근데 누구를 구하는 거야? 국민을 구하는 거야? 당을 구할 수는 아니,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아주 좁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는 게 국가를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네. 한동훈 장관의 일성에 의하면 네.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를 구하려고 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왜냐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은 악법이라고 딱 규정을 해버렸고 디올백 받은 거는 몰카 공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좋아요. 몰카 공작은 맞아요. 그렇더라도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아서 되는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또한 국민들 다수 뭐 대략 뭐 여론조사를 해보면 70%가 넘는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악법이래요. 그럼 그 악법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은 뭐죠? 그건 이상해. 이게 그리고 국회의원 입법기관인데 국회의원 과반수가 좌우지간 찬성할 것 같잖아요. 그럼 국회의원 과반수가 찬성할 것 같은 입법안 그리고 국민들의 70%가 찬성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에 관해서 이거 악법이다 이래버리면 네. 그러면 본인은 천상천하 유아 독전인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소크라테스가 돌아오셔야겠어요.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 지켜라 제발 부탁인데 그, 법이나 네. 지키고 얘기해라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수파잖아요. 현재 그 특검법을 가지고 보면. 예. 근데 소수파인데 이 소수파를 싸워서 끌고 이끌고 싸워서 이길 사람.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어떤 애국심과 정의를 완전히 거꾸로 해석해서 네. 어떻게 보면 특검을 반대하는 쪽을 한동훈 장관이 이끌고 이것을 특검하자는 쪽을 때려 부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장군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정말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야, 이거 제정신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일반적으로 비대위원장을 하면 대개는 통합이나 화합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어떤 당이든 여야 다 떠나서 어떤 중도 확장을 해나갈 맞아요. 것이다. 총선에서 어떻게 우리는 그렇죠. 승리할 것이다. 네. 이게 이제 이제까지의 문법이었는데 네. 한동훈이 할 문법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한다면 전혀 다른 문법일 것 같고 그게 국민들한테 먹힐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한동훈 카드가 네. 총선 승리를 위한 구세주, 구원투수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래 총선은 우리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당이라도 완벽하게 장악을 하자. 그 장악은 어떻게 하느냐? 공천권에 한치의 틈도 보여서는 안 된다. 공천권에 한치의 틈도 보여서는 안 된다? 김기현 당대표가 쫓겨난 결정적인 이유는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현역 의원들한테 걱정하지 마. 경선. 최소한 경선을 해줄게. 경선하면. 그래도 나도 의원인데. 그렇죠. 경선하면 대통령실 참모나 장차관들 예. 와가지고 그 중에서 경선에서 이길 수 있어?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은 당원 50%, 국민의힘 50%잖아. 이거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을 이겨? 그러니까 나를 지지해. 이랬었는데 그게 이제 용산 귀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이거는 가만둘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라는 기사가 맞아요. 막 뜨고 네. 있다고 합니다. 비대위원장 할 건가 보네요. 네. 아니 뭐 다 네. 정해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자기들끼리 비대위원장 해라.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 쇼를 하고 있는 거죠. 명분을 쌓기 위해서. 만약에 복귀를 해보면 그대로 이준석으로 갔다면 지금 대표가 몇 번 바뀌잖아요. 억지로 김기현 만들어가지고 또 그 와중에 나경원도 날렸었고 뭐 이렇게 쭉 됐었지 않습니까? 입 다물라고 그랬죠. 거기에다가 인요한 그다음에 뭐 그냥 흐지부지 됐다가 이제 한동훈이 오는 건데 네. 계속 본인들의 입지나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제가 정리한 게 뭐였냐면 비대위 성격이 두 가지 같다. 제가 적었어요. 김건희 수호 비대위. 네. 김건희 수호 비대위다. 예, 윤측근 공천 비대위. 저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아니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갑자기 갔다가 비대위원장을.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들었는데요. 선조 왕의
가장 최측근을 비대위에 앉혀가지고 전투를 수행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전 전쟁을 이길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선전은 우주에 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전쟁을 이길 생각이 아니라 김건희 씨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선거에 지더라도 자기의 최측근들을 공천해서 자기의 후일, 그러니까 3년 정도의 기간이겠죠. 임기 기간 동안. 네. 그러니까 전,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찐박을 통해서 집권 말기에 나의 측근들 중심으로 나를 호위해달라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아니면 국민들의 상당수가 한 5, 60% 정도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안 된다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시켰다고 하는 건 국민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전쟁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부인을 지키고 자기 측근을 공천하겠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정치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해야 이긴다고 착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렇게 놀랍지도 않은 게 그 강서 보궐선거 때도 이길 거라고 생각했대잖아요. 진짜로? 네. 그리고 엑스포 때도 될 거다. 될 거라고 생각했대잖아요. 역전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딴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이제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이렇게 계속 맞받아치면서 역공을 하면서 시원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그런 사람이 필요해. 그래야 당을 구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상대를 야당 의원들, 특히 그 몇몇 의원들만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착각하는데, 사실은 지금부터 이제 이 사람들은 누구랑 싸울 거냐면, 제가 볼 때는 대다수 국민들이랑 싸울 겁니다,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랑 네, 싸울 거죠. 그래서 것이다. 저는, 그래, 망하려면 팍 망해라, 그냥. 폭삭 망해라. 그래야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폭삭 망하는 기준이 몇 석입니까? 저는 한 80석. 80석? 네. 근데 설마 국민의힘이 80석이 그게 용납만 해도. 아니, 지금 한 네. 100석 남짓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20석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예. 제가 볼 때 이번에요, 일단 충청권, 충북, 충북이 상당히 위험하고. 충북이 위험해요? 네. 충북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힘든. 네, 지금 완전히 넘어갔어요, 제가 예. 봤을 때. 그, 저, KBS 김영환 지사. KBS 동기도 그쪽으로 나온, 국민의힘 쪽으로 나온다고 막 그러던데. 아, 그래요? 누군지 모르지만. 김기영 씨에게. 조금 아니, 김기영 씨가 아니고, 이충영 씨라고 인재개발원장 됐다가, 바로 그냥 출마한다고 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좀 어렵겠네요. 네. 근데 하여간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김영환 지사가 지금 계속 개판 치면서,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고 있고요. 논산을 비롯해서 충남의 북쪽, 충남의 남쪽인가요? 네. 네. 충남의 남쪽도 좀 어렵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저는 PK, 그러니까 부산과 그 다음에 창원, 양산, 김해 이 일대, 그러니까 경남의 동부, 경남, 그러니까 어디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산 쪽에 붙어 있는 네. 그쪽하고 이런 데가 이번에는 한 반밖에 못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부산 엑스포 10회에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부산이 보수죠. PK가 보수예요. 창원도 그렇고. 근데 어떤 보수냐?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민주보수다, 민주보수. 사실은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네. 민주보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수는 보수지만 TK의 지배를 받는 걸 거부해요. 그렇죠. 또 다르지. 또 달라. 우리는 TK의 뭐 쫄병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군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상황, 이런 행태는요, 부산이 보수고, PK가 창원 이런 데가 보수인 거는, 경남이 보수인 거는, 그거는 피난민들이 6.25 때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대북 관계에 있어서 보수라는 것이지. 예. 이 어떤 민주주의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정서가 달라요, 대구하고는. 네. 그래서 이렇게 군림하는 거는 또 못 참아요. 이렇게 또 다혈질이지 않습니까? 예. 못 참죠. 제가 좀 그 논란이 될 만한 질문을 던져보면 장설철 소장한테, 우리가 한 1, 2년 전에 최강시사나 뭐 이런 데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한동훈이 법무장관 된 다음에 그 어떤 시기가 오면 2인자로서 브루투스가 될 수도 있다. 아, 시저.
네. 예. 시저가 윤석열이고 네. 브루투스 한동훈이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김건희를 제거를 하면서 네. 아니 그러니까 제거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간 법적인 판단을 받게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본인의 위세 그다음에 어떤 명성이 확 높아지고 실질적인 권력의 1순위가 되는 그런 어떤 정치적 상상을 1, 2년 전에는 했었거든요. 전혀 그런 게 아닌가 봐요. 그건 망상이었던가 봐요. 근데 판타지 소설을 지금 일각에서는 쓰고 있죠. 예. 전두환 노태우. 전두환 노태우. 6.29처럼 짜고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언론 보도 난 게 뭐냐면 예. 동훈이가 내 말 제일 잘 안 들어. 아이, 그런 얘기도 하고 예. 또 한동훈 장관을 아는 사람들이 저한테 오늘 얘기를 해주던데 예. 다를 거다. 아, 다를 것이다. 네, 그 호락호락하게 아. 윤석열 대통령 지시 말 그대로 따르지 않을 거다. 한동훈은 다르다. 네. 또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저도 솔깃했거든요. 그럴까? 예. 네, 근데 네. 지금까지 근데 한 양태를 보면은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에 네. 한 워딩들을 보면 그러니까 맞아 맞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도 사실은 일부러 만든 실황가 그랬으면 아니라. 좋겠다. 아.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런 희망 섞인. 분석이죠. 1, 2년 전에는 그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아니, 보수 쪽에서는. 저는 예. 혹시나 해서 쳐다봤어요. 예. 그런데 한 2주 사이에 이 사람의 워딩의 변화를 특히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예. 그다음에 그 명품백과 관련해서 예. 워딩이 미묘하게 변해요. 그런데 예. 비대위원장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워딩은 갈수록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아 비대위원장 내락 자체가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순이구나라는 거를 거의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워딩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별로 크게 비대위원장 얘기가 안 나왔을 때는 그냥 얼버무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잘 모른다, 뭐 어쩐다. 그렇지, 잘 모른다도 이야기했지. 피해가는 분위기였는데. 예, 잘 모른다도 이야기했어. 그게 아니고 이제. 예.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확실시 돼가면서는 갑자기 막 워딩이 세지면서 반격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반격을. 예. 그러면서 한마디로 김건희 특검은 택도 없는 얘기다. 어? 그런 얘기고 명품백 무슨 뭐가 잘못이야. 이런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 기자가 잘못한 거지. 그 목사가 잘못한 거지.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이 그럼 비대위원장이 되는 과정이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워딩이 갈수록 이렇게 이상하게 세지고 극단적이 돼가는구나. 그럼 이 사람의 임무는 이거를 막는 거구나 하는 거를 아니 누가 바보가 아니면 그 워딩 자세히 보면 그 변화를 딱 변화가 읽히거든요. 뉴스타파가 보도했습니다만은 1심 판결문에 나온 걸로 분석을 해보면 102건인가 통정매매가 있었는데 102건의 통정매매 중에서 한 40%가 김건희 계좌를 이용했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김건희만 소환을 안 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의 3개의 계좌 중에서 그렇죠. 48건의 네. 주가 조작성 매매가 있었다. 102건 중에서 48건이잖아. 그렇죠. 네. 그럼 엄청난 거지. 뭐 그냥 이게 그냥 놀이터고 저수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네. 볼 때 이제 대통령이 전 전화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적어도 전화를 누구한테 해서 전화를요? 한동훈한테 전화를 했겠죠. 텔레그램 하지 않았을까요? 뭐 제가 볼 때 그 정도 내용이면 전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네. 들고요. 전 왜 그러냐면 일성이 그런 거잖아요. 일단 맹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맹종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만 그 뒤에 내용들은 맹설을 하고 있어요. 맹설을 실제로는. 그럼 내용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법 앞에 예외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예. 제가 볼 때 법 앞에 예외가 너무나 많거든요, 지금.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돈봉투 부스럭 소리를 듣고, 부스럭 소리를 듣고 돈봉투를 알았던 소모주의 귀가 예. 눈으로 직접 보이는 걸 알 수 없다고 얘기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런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앉으면 그렇지. 이게 예를 들면 자기한테 필요 없는 거 눈 감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아니, 귀는 예. 좋고 눈은 좀 잘 안 보인대요. 안경 썼잖아요. 아니, 그분이 얘기하는 네. 법 앞에 예외는 없다의 포인트는 어디가 있냐면 네. 그 함정 취재한 기자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은 기자예요. 아, 이분 아, 머릿속에는 네. 지금 김건희 여사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걸 뭐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긴다. 왜냐하면
그 전두환 노태우는요 형님 아우 관계였지만 노태우 장군도 일종의 대장이었어요. 네. 그 세계에서는 그죠? 둘 다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둘 사이에 형님 아우 또는 그런 의리 관계가 있었을 뿐이지. 네. 둘은 어떻게 보면 각자가 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이 관계는 달라요. 어. 검찰에 있으면서 특수부에 있으면서 평생 네. 평생 수합 그러니까 주종 관계에 있었어요. 예. 평생 그 수직적 관계에 있었다고요. 그러네. 그러니까 예. 이게 무슨 노태우하고 비교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고 노태우 장군은 전두환 장군의 직속 부하가 아니었어요. 동기였잖아요. 친구. 그냥 동기고 각자가 대장이었는데 전두환 장군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노태우 장군이 한 거지. 그리고 이게 그동안에 한번 보세요. 그 저기 뭐죠? 그 뭐 카톡에 보면 김건희 여사하고 뭐 수백 번, 300번인가? 그죠? 330번? 뭐 이렇게 330번. 톡을 했다. 이 관계를 보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속 부하로서 한동훈 장관을 항상 실무적으로 써왔어요. 네, 그건 맞고요. 그리고 윤석열 네. 대통령은 원래 실무나 일을 직접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역할을 해온 거예요. 서기 같은 역할을 네. 이 한동훈 장관이 그러면서 항상 한동훈 장관을 데리고 다닌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또 생기겠어요. 자기 집안에 관련된 얘기나 오만 또 그 저 영부인이 얘기하는 이런 것도 윤 대통령은 아마도 제 짐작에 아니다 직접 얘기해 예. 임자 뭐 이렇게 했다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300건 톡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집안의 어떤 그러니까 집상 그러니까 뭐 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역할 응? 과거 청와대의 총무비서관 그렇죠 네. 총무비서관 같은 그런 역할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충직하게 해왔고 지금도 여전하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야 네가 나를 좀 지켜줘야 되겠어.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그렇게 지금 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일, 무슨 노태우야.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요. 비대위원장은 정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수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과거에 검사할 때 수사한 내용 가지고 몰래 기자들한테 피의사실 공포해서 그렇죠. 외부에 흘린 다음에 범죄가 사실인정 만들어서 그 동력을 가지고 다시 수사를 하는 거 아니 반복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정치부에서는 그렇게 안 돼. 예, 근데 지금 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거잖아요. 몰카를 공격을 하잖아요. 몰카 공작이다. 근데 예를 들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몰카 공작을 안 하면 권력을 가진 자들은요 끊임없이 소위 디올 파우치를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백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제가 예. 이거는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영국 BBC에서 똑같은 예, 예. 더 심한 것을 했죠. 아니. 그냥 유령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잠입 공장에 잠입을 해서 그들의 불법 행위를 다 찍고 그리고 그걸 다 보도를 해가지고 유럽에서 가장 그 큰 탐사 보도 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영국 멀리 BBC에서 네, 치킨 원이 그게 멀리 네. 갈 것도 없이요. 네. 우리나라에서 2017년에 최순실 사건 탄핵도 그런 거잖아요. 네. 그때 기억하세요? 그 TV 조선일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맞아요. TV 조선이 그 의상실 몰카를 했어요. 몰카 설치를 했지. 그때 아 네. 아니 그 저기 CCTV가 아, 몰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CCTV를 그걸 해가지고 네. 거기 보면 고영태인가 고영태 맞습니다. 그죠? 네.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것도 비슷하다고 그것도 그렇죠. 어떻게 그래가지고 보면. 밝혀진 거죠 사실. 네. 네. 그러면 또... 그것도 그러면 야 그거 그렇게 몰래 그렇게 그거 CCTV 보고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때는 뭐, 환호했거든. 그거 뭐 보도해도 되는 거야?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남의 사생활인데. 네.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몰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부인이 권한이 없는데 그렇죠. 그 권한을 사적으로 활용을 해서 국정을 농단한다는 문제가 핵심인데 그렇죠. 이걸 갖다 갑자기 몰카로 가져가는 아주 제가 볼 때 전형적인 방식에다가 특검법도 마찬가지예요. 특검을 하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주가 조작을 해. 시장경제 사회에서 가장 아주 나쁜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그 행위를 밝히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특검을 갖다가 정의당이 추천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있어. 이렇게 물을 타는 거예요 항상.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대통령 부인이 그야말로 주가 조작을 했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을 다 속이고 선거운동을 했었고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따지고 예. 보면.
그럼 국민들 선택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 내용들이 벌어진 건데 그걸 밝히는 게 핵심인데 저는 법률가이고 본인이 검사라면 이 내용을 먼저 말하는 게 핵심인 거죠. 당연하죠. 그런데 어차피 몰카 얘기하고 정의당 얘기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면 그 비대위가 제대로 돌아가겠냐고요. 근데 예, 저는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게 70%가 거부권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어떻든 간에 영부인이 그 명품백을 받은 그 동영상만 보더라도 수사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정황들이. 그리고 이게 무슨 몰카고 뭐 함정치제고 간에 분명히 잘못했지. 뭘 잘했다고 난리야. 그런데 지금 이거를 보고도 저는 이해가 또 안 되는 게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보면서 어차피 맞을 맨데 왜 이러나 제발.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저는 야당의 대응이에요. 야당. 민주당이 제일 야당이니까 어쨌든 민주당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니 왜 빨리 안 해? 뭘? 특검이고 뭐고 한다고 해놓고 또 한 번 밀었어요. 그래서 좋아. 그건 뭐 전략적인 이유가 있는 모양인데 근데 그것도 지금 보니까 뭐 한다 안 한다 말이 많고 에이, 설마. 뭐 선거 후에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요. 저는 야 이게 만약에요 그 전 같았으면 제가 예전에 민주당 있었지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이게 10년 전에 민주당이었으면요 이거 난리 났어요. 그럼 벌써 아니 일주일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28일이니까 그냥 한번 보자고요. 아, 아니 왜냐하면 이상한 소리가 들려. 아 그래요? 이상한 소리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동훈입니다. 이현주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현주 의원님을요. 저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바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대로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법무부 장관 한동훈과 비대위원장 한동훈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렇게 이현주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말 할 것 같아. 진짜 저말 할 것 같아. 잘해보세요. 다른 사람 따라하세요. 잘해보세요. 성대모사 잘하는데. 근데 이게 말투는 비슷하네. 과거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뭐 방탄국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방탄 비대위가 되는 거예요. 방탄 비대위. 그렇죠. 김건희 여사를 어쨌든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는 상당히 강해 보인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 도움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지. 안 되죠. 근데 왜 저렇게 하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천권을 확실하게 행사하겠다. 우리 사람 확실하게 이번에 공천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현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조금 좀 이상하다. 아. 이상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면은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갖다 놓고 내년 총선을 이기겠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용산과 여권에서. 민주당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다시 한번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다.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려고 한다. 뭘로? 그렇게 구속영장 다시 한번 청구하는 거죠. 대북송금 문제로 한번 걸겠죠. 대북송금. 그렇게 해서 비명계 쪽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재명 좀 날리고 그리고 비명계 당신들이 좀 이렇게 좀 우리 도와주면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저 우리 총선 후에 할 테니까 우리 얘기도 좀 들어주고 그랬다가 또 그렇게 살아 돌아오면 누가 살아 돌아요? 그랬다가 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대북송 쉽지 않은 게 이제까지 한 4건 있잖아요. 그 4건 중에서 가장 치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걸 구속영장을 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이랑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도 이 다음에 또 치기는 좀 쉽지 않다. 남은 사건들이. 그래서 남은 사건들의 내용을 보면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는 증거가 사실은 명확하게 나오기가 북한을 압수수색하기는 힘드니까. 그러면 인멸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이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서 네. 전국을 주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막무가내로 하는 거지. 막무가내. 지금 8회예요. 8회예요. 우리가 그거를 구속영장 전담 판사 어떤 사람한테 물론 돌아가긴 하지만 어떤 아니, 사람한테 본인의 모든 것을 배팅을 한다? 아니 최 기자님 네. 대법원장 바뀌었잖아요. 아~ 1월 달에 아~ 법원 인사 있잖아요. 네. 그럼 자기네들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영장 전담 대법원장 지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지? 대법원장 지금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인사청문회 통과돼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에서 방통위 2인 체제는 지금 불법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지금 이거는 문재인 정권의 적폐 판사들이 지금 이런 판결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사 이동을 통해가지고 판사들 중에서 그 지금 말씀하시는 묘사한대로 그 적폐 판사들이 또는 양심 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아니, 판사들은 공부를 검사들보다 더 잘해가지고 판사가 된 사람이야. 그럴 수는 있지만, 네. 그럴 수는 있지만 네. 확실히 우리 편이라는 사람은 알 수는 있잖아요. 알 수 있지. 네. 그런 사람들을 배치해. 근데 서울에 지금 영장 판사가 3명이거든. 3명. 3명인데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네. 이런 것 같아요. 네. 그 방송 장악 문제는 네. 사실은 자기가 양심이 좀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깔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방통위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 이 정부 편을 과도하게 들려고 하면 복잡해지지만 그렇죠. 그냥 예. 원칙대로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영장 문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거는 어느 한쪽 편을 꼭 들지 않더라도 그냥 원칙대로 한다라고 해도 엄격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지. 예. 그러니까 예. 그건 좀 저는 논리가 있을 수 있어.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르다. 그 다음에 네. 저는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그 수우명인가 그 돈봉투 건 그거 가지고 또 난리 칠 거다. 아 그거는 분명히 영향을 네.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아니 또 일각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수우명 그 돈봉투 사건 의원들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 민주당이 쑥대밭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딜을 쳐가지고. 선거 후에 두 개 다 하자. 거래하자?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그건 안 돼. 저는. 그래서 제가. 그래,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저는 이런 논의가 좀 거북한데. 아니, 그럴 수 있다니까요. 아니, 거북하다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한 얘기예요. 아니, 민주당에서. 아니,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한 얘기예요. 소수겠죠. 네. 소수겠죠. 그러니까 혹시나.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저는 거예요. 그 말만 그거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대법원장이 바뀌었으니까 상황이 바뀔 수 있어. 라거나. 영장 심사하는 판사를 고를 수 있다라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공작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논의가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정치 잘못된 거죠. 평론의 영역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공격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가능성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은 딜을 내가지고 특검법을 아니 그게 선거에, 아니고 아니, 잠시만 두 개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말씀하시니까 넘길까다 이런 논의들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매우 거북한 논의라는 말씀을 드리는 아니요. 거고요.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데 아니 김준일 교수님 그거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에서 나온 민주당 정치권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몇몇 얘기를 가지고 민주당 정치 전체가 아니 안 하시면 돼 거라...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응? 아니 몇몇의 경고. 네, 그러니까 몇몇의 얘기를 민주당에 살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자체에 아니, 대해서 그게 저는 아니고, 예, 저는 그건 좀 네. 과대한 거다라는 네. 말씀을 드린 아니, 그러니까, 것이고 아니, 그렇게 안 할 것이다. 네. 예, 안 했으면 드리고. 좋겠어. 그런데 저는 경고하는 거예요. 네. 민주당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럼요. 네?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네, 말이 안 되지. 네. 안 할 거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안 하면 네. 좋겠어. 네. 안 하면. 네? 제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런 얘기가 겁니다. 나오기 네. 때문에 경고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현주미 의원님이 얘기하는 거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 아니 자기들이 얘기가 일부 나오니까 안 된다, 하는 얘기야. 그런 거지. 네. 이거 하기만 뭐 해봐. 진짜. 그럴 거야. 그런 게 아니니까. 하기만 해봐. 그러니까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아닐 거다라는 얘기를 반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네. 다른 게 아니고. 그랬으면 네. 좋겠어. 네. 안 해야지. 당연히 안 해야지. 잠깐 저 짚지 못한 게 있는데. 네. 우리 사람들을 심을 것이다. 그 국민의힘 이야기할 때 우리 사람들을 심을 것이다 그랬을 때 그것도 이제 다시 복기를 해보면 12월까지 그래서 공공기관장들을 많이 빼놓고 임명을 안 했다가 네. 공천을 못 받는 4선이나 3선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좀 주고 그리고 뭐 검사든 누구든 자기 사람을 심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뭐 한 1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고 근데 거기에서 공공기관장이 지금 남은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못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당장 화가 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요. 공공기관장보다는 국회의원이 낫거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기득권 의원들 중에 화가 나서 뭔가 이제 나를 한번 그 붙어봐야 되겠다. 어? 그러면서 어떤 내부의 이야기를 하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있죠. 있죠. 그리고 지금 용산이나 여권 핵심부에서는 TK는 거의 전부 다 갈아버린다. 그런 생각이잖아요. PK는 거의 반 이상은 다 갈아버린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누구를 채우겠어요? 네. 용산의 참모들이나 장차관들 채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사람들이 경선을 통해서는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꽂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현 의원들이 딱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하겠죠. 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지금 분위기상 내가 쟤는 이기겠네. 그렇게 하면은 예전에 나왔던 것처럼 친박 무소속 연대처럼 2012년도에 그렇게 나왔던 것처럼 2012년도? 2007년도? 예. 2008년도? 2008년도에 친박 무소속 연대처럼 아마 그쪽에 있는 의원들이 좀 뭉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또 이준석 신당이나 다른 제3정당하고 합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하는 말은 이제 이준석 신당과는 전혀 다른 굉장히 보수적인 색채지만 더 인사로서 아래 정보를 훨씬 더 많이 알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서 깔 게 없겠느냐. 그럼 분명히 또 총선 그 앞두고는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어떤 전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신 것 같고요.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뭐 이혼주 의원님 더 잘하시겠지만 정치인에게 뭐 공공기관장 이런 것들은 그냥 일부고 배지는 전부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높다면은 배지 달 수 있는 길로 갈 것이다. 무소속이든 뭐 아니면 제3신당 창당이든. 이게 김기현 전 대표의 행보가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네. 울산에 출마하겠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건데. 나는 나갈 거야 이거잖아요. 나갈 거잖아요. 그잖아요. 난 나갈 거야. 건드리지 마 이거잖아요. 거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과 장재원의 사례가 있어요. 무소속으로 그렇죠. 나갔다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권력의 핵심이 됐잖아요. 아니 그때보다 지금이 더 쉬워요. 제가 볼 때는. 그때보다 그러니까 지금이 더 쉬워? 그때는 네. 그때는요. 어쨌든 자유한국당에 대한 충성도가 좀 있었어요. 보수 정당으로서. 지금 상황은 뭐냐면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야 이게 내가 당원으로서 그동안 지지했던 보수 정당 맞아? 윤석열 대통령까지는 내가 참았는데 한동훈까지 들어와서 이러고 앉아있고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지지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그렇죠. 그냥 한순간에 팽개치고 말이야. 본인들은 수십 년 지켰는데 그런데 누가 왔는데 뭐 검사라고 하고 저 용산 출신이라는데 듣보잡이야. 생전 처음 봤어. 우리 동네에서 본 적도 없어. 네. 어? 네가 언제 여기서 뭐 했다고 와가지고 네가 뭔데? 이렇게 된 그래서 실제로요. 제가 부산에서 몇몇 분들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다 한 명 이상씩 다 내려와 있어. 이미 다 내려와서 다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콧방귀 끼는 거야. 사람들이요. 어? 쟤 뭐니? 지가 인지도가 너무 낮아. 아니 몰라요 사람들이. 아, 예. 누가 아나요? 예. 무슨 검사장, 아니 장관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 빼고 한동훈 장관 빼고요. 예. 장관 이름 아세요? 모르네. 모르잖아요. 예. 그냥 장관이라는데 야 장관이란다 이러는 거예요. 원희룡 안다 원희룡. 추경 뭐. 예. 그 정도죠. 추경 그러니까 잘렸어요. 뭐 심지어는 뭐 3개월도 안 하고 나온 장관도 있고요. 야 3개월도 안 하고 지가 장관이래.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국민들이요 장관이랑 껌뻑 죽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80년대에 살고 있다 이거죠. 그러네요. 대중적 인지도 굉장히 낮고. 예, 그러니까 전 두 가지 지점을 보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이제 특검법이 통과될 때 몇 표나 통과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탈표가 있는 건가. 예. 저쪽이든 이쪽이든 상관없이. 이거 되게 중요한 징후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현주 의원님 말씀하신 민주당에서 그런 이탈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거기서 아마 징후가 보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투표에서는 민주당에서 이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투표에서. 둘 다.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시기를 가지고 재의결할 때. 제 의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저는 이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 문제 관련해서 불만이 있다면 예. 다양한 방식으로 예를 들면 저항하거나 항의 표시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징표들이 되게 중요하고 이 징표가 아마 이후에 4월 총선에도 매우 중요한 구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서울 강남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랑 TK가 분열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TK가 누구나 들어가서 싸워서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깃발을 안 보이겠죠. 무소속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랬을 때 TK가 분열할 때 전체 선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국민이 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징후들을 살펴보게 되면 4월 총선을 보는데 좀 재미가 충분히 있겠다 이런 생각은 제가 볼 때는 TK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K가 이제 그 왜냐하면 이게 특징이 뭐냐면요. PK는 다선들이 좀 있어요. 근데 TK는 국민의힘은 TK는 지금까지 마치 비례대표처럼 써왔기 때문에 다 대부분 공직자 출신의 초선 재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듣보잡이에요. 사실은 지금 현역들도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TK는 어쨌든 간에 그 집권에 대한 집착이 커요. 수권에 대한 집착이. 그래서 정권의 줄을 그래도 조금 더 서는 편이고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집단적인 항명 사태 이런 게 과연 나올 수 있겠나 이제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PK는 최소한 한 반 정도는 분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러면 특검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거냐 하는 건데 저는 특검은 좀 다르다. 자기 출마하는 문제하고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자기 출마가 물 건너 간 다음이면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한 3월달, 4월달 돼야 얘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현재로서는 뭐 저 집단하고 내가 따로 갈 가능성은 많으나 확정은 안 된 상태에서 근데 특검에다가 내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특검을 통과시켜버리면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걸 빙의해가지고 그럼 특검을 통과시켜버리면 이제 상황이 어쨌든 간에 자신들이 이탈해서 다른 정당을 창당해서 나간다 하더라도 그게 유리할 게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민주당한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공천과 관련해서 특검 문제, 특검 시기나 이런 걸 고민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저는 거기서 이탈이나 이런 게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뭐 일부 있겠지만 한 5석 이상 나오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거라고. 집단적으로 어떻게 하면 몰라도. 근데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검에 대해서 국민적인 찬성 여론이 높고 또 현실적으로 지역구에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이 민심에 어긋난 투표 행위를 하기가 쉬울까라는 것과 보수파 언론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질타를 많이 하고 뒤로 물러나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관여하지 말라고. 그러한 분위기를 한꺼번에 같이 몰고 간다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도 충분히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려면 그 보수 언론들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영남 의원들하고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단적으로 지금 뭐 디지털 플래카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쭉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윤석열과 친하다. 그리고 과거에 뭐 저 선거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친하다고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사진 찍어가지고 본인 그 총선에 이용하고 이런 거 많았었잖아요. 그거를 이용하는 국회의원이 지금 없나? 그러면 제가 들어가 있는 보수적인 분들 카톡을 보면 본인의 어떤 경력이나 이력을 강조하지 윤석열 대통령과 내가 친하다 또는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 이야기는 안 해요. 그냥 보수의 정통성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한국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거리두기를 이미 시작을 했는데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윤석열 마케팅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그러면 이게 지금 찍어서 본인이 너는 내 새끼니까 너는 내 이름으로 선거해 라고 하는 검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근데 잘 안 알려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는 거죠? 승리 함정에 빠져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지금까지 다 모든 게 성공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성공할 거다. 그게 안, 왜냐? 성립이 안 되는데. 민주당이 이재명이 있잖아. 아. 이재명 구속영장 치고 민주당 의원들은 숨으면 네. 돈 봉투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잡아넣고 계속 줄소하는 뭐 이렇게 네. 착각을 하겠지. 그러니까 민주당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집단. 국민 여러분 저렇게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집단을 찾으시겠습니까? 저 이재명 당대표 보십시오. 만약에 위증교사 혐의 네. 1심에서 총선 전에 유죄가 나왔다. 그러면 그 범법자가 공천한 그 민주당 의원들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마케팅을 하면 어느 정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너무 즐거워 보이세요. 아니야.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그 네거티브 마케팅에는 윤석열 대 이재명의 네. 구도. 그러니까 반윤의 구도를 무너뜨리고 네.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로 가면 그래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지금 이제 그 그런 전략, 희망 네, 그런 게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 바람이 네. 현실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아, 현실화될 네. 수 그러니까 없다. 왜? 지금 뭐냐면 내부적으로 네. 두 개의 흐름이 조중동이요. 김건희 씨를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지금. 그렇죠. 그냥 그냥 그 사설이나 칼럼으로 그냥 그렇죠. 그냥 까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저기 있으면 우리 선거 못 이겨. 이런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공개적으로 시그널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는 재벌이 이제 반기를 들기 시작했어요.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재벌도 반기를 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피곤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핵심인 게 국민의힘 본류가 있다고 치면 또 하나가 조중동이라고 하는 스피커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을 대는 이제 재벌들이 있는 거 따지고 보면요. 이 두 가지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흔들릴까? 뭐 이 국민의힘이 싫어서가 아니라 여기도 공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 세 파벌이 예를 들면 합의를 못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면 균열이 발생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지금 핵심이 김건희 씨에 대한 태도 문제예요.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국민의 70%가 수사도 하고 그다음에 니들 그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수사도 안 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 서울은 77%야. 예, 그러니까 그러면 77%.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후보들이 나가서 대구 본다 그랬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80% 정도라고 봐야 돼요. 네. 대구 빼고는 대구 경북 그러니까. 빼고. 그러니까 민주당을 한마디만 하면 계속 김건희. 다른 선거 운동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그런데 이제 이재명을 2년 동안 이야기를 해 왔고 지난번에 한번 이제 어떤 극적인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구속영장 네. 기각이 된 거. 그래서 이제 장 소장님은 구속영장을 한 번 더 치면서 뭔가 반전을 올릴 것이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한 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면 당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이게 그 총선 앞두고 1, 2개월 앞두고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 구속영장이 됐어요. 위증교사든 뭐 허위사실이든 뭐든 간에 뭐 됐어. 근데 내용을 국민들이 이제 보기 시작하면, 야, 이게 이렇게 짜실한 거 가지고, 이거 구속을 시키고, 이 주가 조작 같이, 이게 중범죄잖아요. 어느 나라에서나. 그 의혹 사건에 관해서는 소환도 안 하고, 이게 형평성에 맞나? 그러니까 역풍이 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민심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약자가 한테 그래도 조금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계산. 그 계산은 요 안에 못 들어가 있는 거야. 아예 몰라. 하여튼 이재명 나쁜 사람이야. 그냥 이재명 범법자야. 그냥 잡아넣어 빨리. 그러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거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지금 사실은 장 소장님도 그런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요. 네. 이거를 그 모든 거에서 네. 생각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네. 저는 이게 세등분으로 봐야 돼. 세등분? 세등분. 네. 그러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민주당 찍는 사람들, 네. 어떻게 해도 국민의힘 찍는 사람들이 네. 딱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무당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당파의 정체는 뭐냐? 되게 다양한데, 이 무당파가 한 색깔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맞습니다. 이걸 네. 잘 알아야 돼. 이게 무당파가 무슨 중간이다. 그거 웃기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고, 뭐냐 하면, 일단 무당파가 상당수가 대부분 반윤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70% 그렇죠. 80% 했잖아요. 반윤에다가 김건희 구속하고 뭐 이런 네. 거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네. 또 수사도 하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근데 민주당은 좀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가. 지난번에 보니까 문재인 정권 때 보니까 아닌 것 같아부터 시작해갖고 아직 마음을 안 준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 진짜 뭐 중간쯤 되는 사람도 한 10%쯤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수도권의 중산층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 가족들이 다 그래, 지금 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로 얘기를 하냐면, 이 상황을요, 대선 국면으로 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김건희 특검이 통과가 되고 등등등등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쫙 가고 나면 결국에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사실상 네임덕으로 오고 식물 정권으로 가면서 뭐 바로 대선을 안 하더라도 대선 국면으로 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자 그러면 차기가 누구야라는 거에 대해서 누구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멈칫하더라고 보니까 멈칫.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돼야 되고 이거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분 얘기는 약간은 이제 하물갔어요. 네. 조금 관심 밖이에요. 근데 다만 안 좋은 네. 인상은 남아 있어. 그래서 대한 글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위상이 다른 거예요. 네.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 안 가는 거예요. 확 가야 되는데 확 안 가고 요래 딱 서가지고 어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당 얘기도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3당 얘기가 막 나왔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성에 좀 안 차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현재 상황이. 무당 측에게. 그렇죠. 그래서 딱 표를 막 몰아주고 싶은 3당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민주당 보자니 아 이런 거고 그런데 국힘은 어떻게든 심판해야 되겠고 그러네. 지금 그 상황에 지금 딱 서 있어요. 그래도 오늘 그런 동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돼?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김부겸 전 총리 만나고 이재명 대표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제 생각입니다만 사실요 이분들은요 꼭 진보는 아니에요. 그죠? 그렇겠죠. 네, 네. 꼭 진보는 아니에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다 각각인데 섞여 있겠지. 뭐가 있냐면 도덕성, 정의감 이런 게 좀 더 까탈스러운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응? 그러니까 성이 안 차는 거거든 이 상황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근데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어쨌든 반윤이고 그 김건희 특검이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그 공통점을 가지고 연합전선을 형성해야 돼요. 연합전선을 형성해야 돼요. 그러면 압도적으로 확 모이죠. 근데 거기에서 무슨 복잡하게 누가 어떻게 되고 누가 이렇게 막 하기 시작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서로 다 생각이 다른데. 닥치고 반윤연대 반윤연합전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 얘기는 뭐냐면 연합을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당으로 같이 같은 한 당으로 간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까다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야 아니 생각도 다 다르면서 다 같은 당으로 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무책임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의 연합 그러니까 제가 얘기 민추협 같은 거 있잖아요. 민추협 같은 게 형성이 돼야 돼요. 연석회의든 민추협 뭐든 좋아요. 근데 그걸 할 때는 뭐냐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걸 반년만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명분들을 쌓고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게 리더십이에요. 저는 그 리더십을 만드는 사람이 다음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이재명이 해야 된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이재명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해야 되고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해 드리고요. 그냥 먼저 내년 총선 관련해서는 그 영국의 유력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 국민의힘이 총선 과반수 얻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 기사를 냈어요. 언제? 얼마 전에요. 예. 근데 그 이코노미스트가 얼마나 권위가 있냐면 지난번 대선 때도 윤석열 후보가 이길 거다라는 거를 정확히 맞췄어요.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김순덕 칼럼에서 그렇게 썼는데 이기려면은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대로 민심이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거를 앞두고 진영이 분열되면은 이건 선거를 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마음에 안 들겠죠. 오늘도 뭐 인터뷰한 거 보니까 아니 비대위로 가려고 하지 않은 이재명 당대표 이건 이런 사람하고 같이 정치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통 크게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대표 있는 자리라든지 집으로 가든지 가가지고 우리 총선 승리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칩시다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 공천이 끝나는 적절한 시점에 이재명 당대표가 기자회견 하는 겁니다. 저 총선 불출마하고요. 당대표직 그만 내려놓겠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저희들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면은요, 국민의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지. 완전히 그냥 이거는 네. 그냥 어하고 다 당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 80석도 얻기가 힘들어지지. 그렇게, 그렇게 보여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국민이 네. 원하는 걸 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조금 그냥 욕심 차려가지고 내 사람 좀 더 공천하고 배지 달아줘야 되니까 선거제도 병립형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 나를 지금 호의하고 있는 주요 당직자들 너희들은 그냥 경선 없이 그냥 니들 공천 받아.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공천 신청한 사람들 부적격 판단 내려버리고 이런 짓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통 크게 폭넓게 그렇게 가면 민주당 선거 이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네. 선거는 마음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한 그 무당파가 네. 마음이 분노는 막 이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 분노를 어디다가 애정을 가지고 주고 싶은데 애정 가는 곳이 없다. 이게 이제 현재 상황인 온도차가 거예요. 온도차가 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분노는 이까지 오는데 애정은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에이씨 막 진짜 막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일종의 뭐 그 선전선동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네. 사람들이 이 분노를 가지고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 그냥 앉아서 분노하게 하면 안 되고 분노가 결집돼서 일어나서 달려나가도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이 가자 하고 갈 것이냐. 그 마음을 어떻게 끌어낼 그러네. 거냐.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건 앉아서 되는 건 아니죠. 감동을 줘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김종인. 그러니까 전 뭐냐면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평론하시는 분들을 유심히 잘 많이 들어요. 네. 포지션이 발언을 규정한다. 네.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서 있는 각도에 따라서 상황들을 평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말씀할 때 저게 어떤 의도구나 이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 좀 핵심은 저기라고 해요. 약속과 신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줘야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쌓여야 지지할 수 있고 그를 지켜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재명 당대표가 과거에 국민에게 했던 약속들을 지켜라라고 하는 요구들은 전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전 여기는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비대위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민주당이 매우 잘못해서 지금 국민의힘에게 뒤지고 있는가. 예를 들면 뭐 갤럽 같은 전화면접 네. 조사야 박빙이 나옵니다만 ALS 같은 경우는 적게는 8%에서 많게는 15%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 리얼미터 쪽에? 뭐 예. 리얼미터도 예. 대부분 ARS는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좀 그렇다면 비대위라고 제기하는 이유가 민주당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거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 자체가 외부에서 보셨을 때는 그렇게 어떤 많은 언론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내부 지지자들의 80%가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해요.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지지하는 80%가 지지하는 당대표를 어떤 형태로든지 비대위를 만들라는 얘기는 직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잖아요. 네. 이거 제가 볼 때 과정과 설명이 충분히 필요하거든요. 그냥 외부에서 당신이 선거 승리를 위해서 희생해달라고 얘기하는 것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달라요. 왜 이재명 당대표가 여기서 희생을 해야 되냐. 오히려 본인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리더십 하에서 통합 이런 걸 행보를 가는 게 맞는 거지 왜 그만둬야 되냐는 또 논의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저기 꼭 지금, 비대위를 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현정님 말씀 제가 위원장님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낙연 전 당대표 같은 경우나 일부 얘기들은 다 그 얘기잖아요. 비대위 만들어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원칙과 상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네. 거고. 근데 그분들은 소수인데 그분들의 발언 자체가 등가로 지금 논의가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내부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당원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못한다. 이재명 당대표가 쉽게 움직이기도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1월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1월 달 혁신이라는 스텝과 혁신한 스텝 과정에서 그 혁신을 만약에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 그때는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영 교수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수님도 동굴 속에서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 서로가 다 동굴이니까. 동굴 속에서 하늘을 보면 네. 그 하늘이 동굴 입구 크기만큼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나오면은 정말 큰 하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수장님이 저를 좀 잘 아실 텐데 제가 과거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고 아니,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누구나 다 우물 안에 있습니다. 우물 안에 있는 건데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만요. 우물 안에 있는 민주당 사람들의 얘기들을 제가 들려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왜 좀 잘못됐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0% 내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뭐 갤럽, 아 저 리얼미터를 빼놓고는 40을 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갤럽 여론조사만 봐도 30몇 프로 정도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 간격이 왜 있을까? 누구 때문일까? 저는 이재명 당대표 때문이라고 봐요. 이재명 당대표는 저는 리더십이 있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무능력합니다. 무책임합니다. 무계획적입니다. 단순히 하나만 말씀드려볼게요. 송영길 전 대표 구속당했어요. 민주당 전당대회 때 벌어졌던 일이에요. 탈당했으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얘기가 없어요. 무책임하지 않아요? 자기네들 전당대회 때 벌어졌던 일이에요. 국민들 대다수가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당대표 때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제가 다 책임지고 민주당 더 깨끗하게 확실하게 개혁하고 혁신하고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눈높이에 맞는 그런 판단, 결정, 조치 다 하겠습니다. 이 말 하기 그렇게 어려워요? 저는 그런 말을 할 생각이 없고요, 개인적으로는. 네. 뭐 이유가 뭐냐면, 계속 말씀하신, 갤럽만 네.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60% 정도의 부정평가가 있는 여론조사 중에서요. 네.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50%가 넘는 것들도 나와요. 어느 게 있어요? 아, 제가 리얼미터 한 40%.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게 엄청나게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조사 나온 게요. 위디어 토마토 같은 경우도 그게 나온 게 꽤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ARS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ARS는 고관여층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투표는 누가 하느냐? 대부분 고관여층들이 많이 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네, 제가 조금 네.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송영길 당대표 말씀. 저는 송영길 당대표가 뭐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만 저는 그런 식의 수사를 하는 검찰이 전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근데 잘못됐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받은 거. 아니, 어떻게 예를 들면 맨 처음에 돈봉투 사건이지만 그 다음에 나왔던 얘기는 뇌물죄가 더 앞으로 갔잖아요. 별건에 별건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수사를 하는 검찰에 대해서 저희는 공격한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실 거면요. 김건희 그 디올백 받은 거 몰카 함정했으니까 김건희 잘못된 거 아니야. 어떻게 이걸 함정으로 몰카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폭로할 수 있어. 그렇게 그러면은 비판받잖아요. 아니 그렇게 한다고요. 많은 선진국께서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권력을 갖다가 권력의 문제점도 밝혀내는 거예요. 왜? 그 이익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 두 분이서 막 자꾸 싸우니까 제가 얘기하기가 잘 힘든데. 예, 예. 근데 아니 저는 뭐 김정우 행정관 얘기도 1~2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 수사 과정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왜 거기다가 왜 한참 안 하다가 선거 다 돼가니까 갑자기 열심히 하는 거야? 그죠? 그것도 문제거든. 있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검찰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있죠. 이 검찰을 네.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니 200석을 범야권이 다 넘겨야 검찰을 개혁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이겨요. 근데 네. 160대 130으로 크게 이겼다 칩시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승리한 거예요. 네. 발전한 거 아닙니까? 맞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지금 기준이 어디가 있냐고 저는 민주당에 묻는 거지. 160석 할 거야? 130대 160 이렇게 할 거냐고요. 네.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뛰어넘으려면 200석이 넘고 저기가 80석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민주당만의 힘으로 안 돼요. 그거는 그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 검찰하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라 이거지. 그럼 그것도 세게 나가서 아예 목숨 걸고 해.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냥 앉아 있어. 그리고 그냥 쫑알쫑알 몇 가지 얘기하고 끝이야.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흥분해 있는데 국민들의 흥분 도수만큼 민주당의 어떤 결기와 정의감이 안 올라 와닿지 않아요. 네. 뭐 일각에서 이상한 얘기하고 방송 나와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분노가 똑같은 놈들 아니야 이런 얘기가 은근히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 70%가 결집이 되냔 말이에요. 그 민주당이 깃발 아래 다 모이겠어요? 안 모여요.
나중에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제 주변의 상당수는 투표 안 할 겁니다. 이대로 가면. 제가 볼 땐 그래. 국민의힘을 찍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러면 투표를 안 하면 2층이 안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누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양쪽은 하는데 중간 그 저 무당파가 안 해버리면 그 무당파는 근데 반윤이란 말이에요. 예. 이 표가 반윤인데 표가 안 나와버리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민주당 이기겠지만 160대 130 정도 되겠죠. 그게 저도 좀 신기한 게 그 비명, 이른바 비명이나 민주당 중에서 이제 절대적인 지지가 이재명인 것 같다. 그거는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리고 투표는 고관여층이 많이 한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하지만 선거의 결정은 스윙보터가 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20대, 21대에도 다 서울 수도권이 2, 3%포인트 차로 다 결정이 됐잖아요. 그럼 결국은 스윙보터들의 몫이거든. 스윙보터들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럼요. 그런데 저가 좀 이상한 거는 비명이나 어떤 그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 약간 좀 민주당이나 또는 민주당에 기울어진 지지자들 중에서도 관련해서 왜 명확하게 반윤에 관한 윤석열에 관한 어떤 명확한 목소리를 왜 안 낼까? 그렇게 내야 본인들의 나중에 득표 전략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건 좀 이상하긴 해. 제가 그 비명에 예.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뭐 제가 뭐 다 뭘 이렇게 과학적으로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예. 하지만 이제 예. 수도권 중산층에 비민주당 반윤이 워낙 주변에 많으니까 그분들 얘기를 들어본 결과를 말씀을 예. 드리면 그분들이 그렇다고 비명계를 지지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높은 도덕성과 더 높은 정의감을 요구하다 보니까 양당이 성에 안 차서 무당파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명계를 왜 지지합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비명계는 더 비판 많이 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그냥 이번 선거 때 다 망해버려 이러고 그냥 투표 안 할래 이런 거예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근데 그러면 최대한 안 된다, 잡아야 이거지. 된다. 그러면 안 되는 네.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네. 되면 정의가 실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의를 실현하자고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하자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장 소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니 이현주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네. 표하고요. 그냥 저는 꼭 정치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잘못한 것은 어떠한 다른 이유나 변명하지 말고 그냥 국민들 앞에 잘못했다고 하시면 네. 국민들이 마음 문 열고 감동할 거예요. 그렇지. 근데 네. 화나는 거는 네. 우기는 거죠. 네.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으니까 아, 우리보다는 쟤네들이 더 나빠. 이거는 아닌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정치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내년에 민주당 총선이 얼마나 공정했느냐 그리고 바람직스러운 것이냐 그런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뭡니까? 김종욱 교수님이 공천 받느냐 안 받느냐가 전 그게 바로미터라고 저는 경선해요. 공천 받느냐 아니 어쨌든 경선이 얼마나 어쨌든. 공정한지를 네. 그 바로미터는 김종욱 교수님에 달려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